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뉴스와 방송도 온 종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마스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가지지 못하여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 이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는 시 우리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감염성이 무서운 전염병을 방지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주일 한국 교회는 대부분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한국 교회는 예배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하겠어서 예배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왔고 혹시라도 이 사태가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중한 사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선 교회가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렴해 처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돌봄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이때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실까? 아마도 주님은 강도 만난 이웃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내일부터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사라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교회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정이 없었던 특별한 기도회입니다. 교회 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3월 9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이고요. 시간은 오전 새벽 5시 30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함께 일어나서 3~40분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특새 우리 모든 교회 가정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날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 달신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이 그저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비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위해서 갈대우를 찾아가셔서 아버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복의 군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 어떻게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주님의 성도가 될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습관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자세를 바꾸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자세를 바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자세를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때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향하여서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듯이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꾸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람이 살았던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그에게 삶의 안정과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을 그에게 보장하여 주었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국악적 발굴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우르 지역에 큰 도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높이가 8m 이르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주민이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또 20만 명의 농부들이 이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기시기를 통하여서 강물을 끌어들여서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벽돌을 가지고서 운하를 건설하여서 도시 곳곳을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메르인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르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위대한 도시국가를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피문헌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며 살아갔기 때문에 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가족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참으로 중대한 선택과 결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둘을 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삶의 자세를 새롭게 바꾸고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게로 돌릴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중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각적 발굴에 따르면 수메르인들이 건설한 우르 왕국은 그들이 건설한 운하와 강계수로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설한 운하에서 바닷물의 염분이 땅 속으로 침투하여서 그들이 밀농사를 지었던 그 농토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경제적으로 더더 욱 어려워져서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웃 나라의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갈대오를 선택하고 그곳에 남았다고 한다면 우루왕국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걸어갈 것을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 길은 좁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결과를 생각하고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길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 주셨습니다. 보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사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곱 가지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볼때 일곱 가지의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일곱 가지의 복을 찾아보셨습니까? 일곱 가지의 복은 먼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을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번째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여섯 번째 복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삼마드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복을 보는,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탐이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까?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복주 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열구 가지 복을 다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였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릴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주님께 기쁘게 바치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하고 축복의 동로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가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절제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나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까지 높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나를 죽이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를 낮추고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복상하면서 나아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을 위해서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를 통하여서 지금 우한에서 초대교와 같이 귀한 사역을 하는 중국인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한 하상당 교회인데 교인들은 한 550명 되고 또이 교회 단임 목사님은 전직 의사 출신인 황레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도시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내서 완전히 폐쇄된 상태 가운데서도 아주 활발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온라인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 시간씩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폐쇄된 가운데서 전혀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온 교회가 속으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운 교부를 돕고 있고요 또이 교회 가운데 리더십들은 방호복을 입고 이제 길거리 나가서 머리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아한 상당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소망을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즉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실물을 받을 때 순종한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로. 우리가 똑같은 75세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75세는 175세의 40% 3%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이로 환산한다면은 32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때 아브라함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30, 40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도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일장 십육 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억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강점도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갈릴리 초에서 평생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람 남는 업으로 거부가, 거듭나게 된 그런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새벽에 갯세만의 동산에 내려오실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며 위기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주 특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이 식구를 가지고서 기도 운동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번 저녁 9시에 기도합시다. 하루에 한번 저녁 9시 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새벽에는 함께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고 저녁 9시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이 말씀을 목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재난 가운데서 이 지역이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나눠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품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주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서울여대 장경철 목사님이 이제 봄에 교정을 거닐다가 개나리를 발견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개나리처럼 나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겠다 다짐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교정을 걸어보니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더군.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 말이 굉장히 근사하게 들리지만은 개나리가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때 장경철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왜 모르나? 개나리를 염려하면 그 색깔이 나올 수 있겠어? 그렇게 밝게 꽃을 피울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장철 목사님은 개나리를 보면서 느낀 그 감동을 가지고서 책을 펴놓았습니다 제목이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이제 목사님은 이 책을 가지고 사아있 어린 딸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책은 아빠가 개나리 꽃을 보면서 아빠 생각을 적은 거야 개나리 꽃이 밝게 폈잖아. 그래서 아빠는 개나리처럼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딸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미는 엄청 열받고 있는 거네요. <laughs> 여러분 지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정 또 일터에서 어떤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개나리처럼 염려하지 않고 밝게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미처럼 잔뜩 열받고 짜증 내면서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 개나리와 같은 밝은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주 개나리처럼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위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교우들도 함께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